안녕하세요. 나녹스 주주 녹스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나녹스 아크를 조립 생산하는 기업 대지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시 그룹은 의료 기기 분야에서 세계 최대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칸델라, 나녹스, 일루미긴 및 노틀 비전을 포함하여 그들과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는 계획 및 운영 단계에서 지속적인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및 기계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지정된 연구 엔지니어 팀이 배정됩니다. 대지시 그룹은 디지털 방사선을 사용하여 인체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피사체의 전체 3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혁신적인 CT 시스템인 이미징 세계에 혁명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나녹스를 위해 개발 및 제작되었습니다. 대지시 그룹은 펑키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엔지니어링 설계 단계에서 최종 제품으로 나노엑스를 인수했습니다. 팀은 두 개의 주요 목표를 언급하면서 나노엑스가 제공하는 사양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구조에 도착, 고량의 제조를 가능하게 하여 가격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조립품이 편리하고 부품질이어야 합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에트로그는 의료 장비 영역에서 장치를 개발하는 데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엔지니어링 팀을 구성했습니다. 연구팀은 나노엑스가 제공한 업데이트된 기능 및 기술적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이미징 시스템의 첫 번째 모델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설계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나녹스의 디자이너의 도움으로 에트로그 팀은 시스템의 완벽한 엔지니어링 설계에 따라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을 특성화하기 위한 설계 개념을 선택했습니다. 나녹스 시티 시스템의 기계적 설계에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사 요소를 포함하는 내에 호 주제가 있는 침대 시스템을 잡고 있는 베이스 그 안에 설치된 모터입니다. 시스템의 계획 및 설계 단계를 완전히 완료한 후 베지시 그룹은 실험이 수행되고 교훈을 얻은 첫 번째 모델을 만들고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완성되면 나노엑스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기능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개선 사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팀이 새 부품을 만들고 1련의 실험을 시작하고 추가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모델을 조립해야 하는 추가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녹스 시티 시스템은 다이지 그룹의 현장에서 수행되는 통합 테스트와 속도 테스트의 두 가지 유형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표준화 테스트, 나노를 대신하여 수행, 전체 FDA 승인을 얻기 위해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는 대지시 그룹 사이트에서 현장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부품을 생산하고 기계를 완전히 조립하는 것에부터 작동에 필요한 시스템의 통합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해 방사성 방사선의 활성화를 위해 승인된 다게시 그룹에 납 보호실이 설치되었고 그곳에서 시스템 실험이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지시 그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월 주요 일정을 업로드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